XSFM입니다. PODERA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새싹당 공차는 포기하지 않는 바른 선택을 응원합니다. 새싹당 공차. 그리고 저는 훌륭한 사연을 뽑아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사연은 고를까 말까 죽어라 고민했습니다. 네. 온 지 한참 만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한참 만에 소개하는 거예요? 한참 만에. 그러면은, 장고를 하셨네요, 말 그대로. 장고를 때렸습니다. 네. 네. 아, 장고를 때릴 만한 가치는 있었습니다. 네, 아직 안 읽어봤는데. 사연이 소개될 만큼의 고생. 근데, 장고 끝에. 네. 악수를 둔다고 하는데. 네. 네. 마지막에 그래도 소개하자 그래. 라고 네.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코너 속의 코너. 아, 그렇구나. 갑자기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건 아니겠죠? 그니까, 그건 절대. 아, 제가 지금 사연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 전 최대한 그냥 이렇게 결론 내었어요. 네.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헌신할 수 있는 아, 사연이다. 오케이. 헌신. 아무리 아, 극혐이어도. 네. 아무리 슬퍼도. 아, 오케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다! 제가 지금. 대본 안 읽다가 지금 한번 이렇게 살짝 스캔을 했는데 아주 재밌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네. 네. 아, 심지어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시작부터 나옵니다. 네. 실명이 나옵니다. 아. 네. 이게 지금 간간이 보이는 단어들로 미뤄짐작컨대 실명이 나오면 안 되는 사연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 사연을 통해서 네네. 인식이 변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 그 미국 프로스포츠에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훌륭한, 운동가들이 나오듯이, 예, 선수들이. 그들이 있었기에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천지개벽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네. 올해에. 네. 미국이. 이분이 나섰기 때문에. 오케이. 바뀔 것이다.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우리 장진수 씨의 커밍아웃 때문에. 네. 많은 남자분들이. 그래, 나도 제이슨 스태덤. 그래서 힘을 얻으셨다. 네. 이분도, 아, 사회에 공헌을 하실 것이다. 아. 한 20분 뒤부터요. 네. 이성빈 씨입니다. 심지어 이분은 두 번째 소개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UMC 안승준 군. 지난번 마라톤 폴더에 사연 하나를 추가했던 이성빈입니다. 네네. 네, 청취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조그만 마라톤 대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참가자 국민의... 100명 중에 40명이 내빈이었다. 네네. 그리고 그 내빈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보고 네. 싸우고 오셨다. 그렇죠. 이성빈 씨. 76회 두 번째 사연이었어요. 아, 네. 사연에 당첨된 후 후기를 써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바로 한 시간 전에 사연으로 보내면 좋겠다 싶은 일이 생겨서 다시 한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네. 자, 끝난 사연이군요. 한 시간, 이 일이 벌어진 뒤 한 시간 뒤에 사연을 보셨어요. 네.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대탑 앞에서 보내셨고 저는 이것을 한 달 동안 읽고 또 읽고 오늘 소개하기로 네. 결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쓰는 사연은 좆된 사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생활정보라고 이해하고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PD로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지난번 사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3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서 한두 해가 지나자 아버지께서는 둘째를 낳으라고 종종 말씀하시지만 저는 둘째 생각이 없습니다. 네. 하나만 낳아서 똑바로 키우겠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몇 년간 피임을 하다가 바로 오늘 미루고 미루던 정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 수술 카테고리. 정관이란 네. 정치적인 견해의 무리. 그 일관성. 이것을 뜻하는 것이면 제가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소개 안 하고 말지. 네. 자, 평소처럼 아이를 이게 무슨 제가 당한 것처럼 갖고 이렇게 큰 한숨을. 평소처럼 아이를 어린이집 차량에 태워 보낸 후 저는 바로 집 근처에 있는 남성 전문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네네. 다시 묻습니다. 여성 전문 비뇨기과도 있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네. 위치한 비뇨기과로 올라가는데 혹시 누가 볼까 눈치가 좀 보이더군요. 아무래도 남성 전문 비뇨기과이다 보니 네. 확대 수술.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진짜요? 네네. 해도 된대요? 그럼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긴 하죠. 그럼 영원히 그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아니, 저한테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물어보셔봤자.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뭐, 모르는 분야긴 한데, 결국에는 이것도 네. 뭐,
성형수술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만족인 거고. 아, 그거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는 심리적 그게 있다면 그렇구나. 의학적으로 할 가치가 있는 거겠죠. 네. 네. 황밍아웃 사연을 기다립니다. 자. 혹은 성병 치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말이죠. 네. 그래도 다행히 엘리베이터엔 저 혼자 탔고 누구의 눈길도 받지 않은 채로 무사히 9층에 내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는 말끔히 유니폼을 입은 남자 직원 두 분이 계시더군요. 미리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대로 남성 전문 비뇨기과에는 전부 남자들만 근무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다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네네. 아무리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여성분께 보여드리는 것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뭐 먼 미래에는 이런 생각이 사라져야겠지만 네. 네. 하여간 이분은 본인의 숙이니까 그냥 그러느냐 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네. 다 생활에 필요한 거라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최대한 면책을 해야 됩니다. 저 네. 아무튼 접수대에서 정관 수술을 하러 왔다고 하니 곧 상담실로 저를 안내해 주시더군요. 네네. 그리고 모니터에 슬라이드를 띄워놓고는 그림을 보여주며 수술 방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프리젠테이션을 동원한 브리핑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무엇을 볼지는 뻔합니다. 네. 네. 실장님이신 것 같았는데 매우 많은 설명 경험이 있으신지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을 읽어주듯이 네. 빠른 말투로 설명을 하시더군요. 네.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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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키워드가 나와버렸네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자 다른 직원분이 카드기를 들고 오셔서는 30만 원 결제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생뚱맞아요. 아니 무슨 카드 결제를 진료가 다 끝나고 수술이 끝나고 하는 거지 왜 갑자기 카드기를 갖고 와서 하는 걸까요? 마음 바뀌기 전에 결제를 해버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정관 수술이기 때문에 하는 시스템일 것 같아요. 그 의사 직종에 계신 여러분 또 선불인 수술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거는? 선불인 수술이 있습니까?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알려주십시오. 네. 네. 아,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을 때는 15만 원에도 한다는데 진짜 꼼꼼한 생활정보예요. 가격 흥정 얘기가 들어갑니다. 네.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무정자 검사하는 가격도 포함된 건가요? 아, 라고 묻자 네네.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아, 수술 끝나고 나서 검사를 한번 하긴 하나 보군요. 검사비도 10만원쯤 한다는 문구를 어디선가 본 듯도 해서 네. 그렇다면 크게 바가지 쓴 건 아니구나 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고 네. 저는 흔쾌히 일시불 결제를 했습니다. 네. 자, 결제가 끝났습니다. 수술비용 결제 후에 혼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상담실에 걸려있는 액자가 눈에 띄더군요. 네, 원래 뭐 큰일 앞두고 있으면 주변이 보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끄는 21세기 창의적 리더라는 제목으로 네. 60여 명의 인물들이 사진과 함께 소개된 기사를 확대해서 걸어둔 액자였습니다. 네. 그중 첫 번째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는 반기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 기업인들이 쭉 나열돼 있고 네. 후반부에 병원 원장으로 보이는 분의 사진도 나오더군요. 네. 물론 요파시나 그 아이씨를 듣지 않는 일반인이라면 대통령과 함께 이름이 거론될 만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네.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언론사에서 선정한 것을 확인한 후 네. 아, 돈 좀 쓰셨구나 네네. 라는 생각만 들었더군요. 네. 그렇게 상담실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사진 속에 그 원장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바지를 벗으라 하시고는 네. 저의 고... 고... 화... 어. 꽃 이름 같네요. 네. 니은. 이것은 편의상 가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불러. 저 다림이라고 부르는지. 네. 아니, 뭐, 지금 이 얘기는 어쨌든 UMC가 한 게 아닙니다. 편의상 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편의상... 직접. 본인의. 네, 네. 이성민 씨가 써주신 거예요. 본인의 가방을 가방이라고 지금 부르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네, 뭐, 네. 뭐, 아무거나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가방이랍니다. 아니, 어쨌든 뭔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이 사연을 들으신 분 네. 나서 이 가방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아, 싫겠다.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무슨 이게 무슨 이 가방 대신 저도 무슨 조던 이렇게 부르고 저는 진짜 그때부터 조던 안 사. 집에 불을 지를지도 몰라요. 자, 가방. 네. 아무튼 이 가방을 이리저리 만져보시더니 정관이 잘 잡히네요. 네. 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나가셨습니다. 네. 이후 저는 다시 수술 대기실로 안내를 받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포경 수술했을 때는 소변을 보는 게 쉽지 않았지. 생각납니다. 네.
한 20시간 못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미리 소변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화장실로 다녀와서 다시 수술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대기실에서는 하의를 모두 벗고 대기하게 합니다. 민망하기도 해서 가운 같은 걸 없냐고 물었지만 그냥 잠깐 있으면 된다고 해서 저는 그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정말 성인이 태어나서 자기 집과 목욕탕이 아닌 어떤 공간에서 네. 하의, 그 자림, 그 자림. 하의를 벗고 있었다는 건 참 엄청나게 레어한 경험일 것 같아요. 그리고요, 목욕탕이어도 집이어도 딱 상의만 입고 의자에 앉아있다? 한여름이어도 괜히 춥습니다. 그쵸, 썰렁하죠. 마음이 시립니다. 네. 막 누가 나를 돌보러 와줘야 될 것 같고. 네. 자, 저는 뭐 이 사연 끝에 나오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술 네. 끝나고가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나옵니다. 아, 나옵니까? 어떻게 버려져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 자세한 네 생활 정보다. 네. 안승준 군, 저, 그, 자녀 계획 어떻게? 저는 아직, 둘째 예, 준비하세요? 예, 아, 뭐, 아직은 뭐, 키우는 중이라서, 아, 키워보고. 네. 네. 하여간 이제, 언젠가 이걸 고려할 때가 와요. 네. 자, 아, 한 5분쯤 지나자, 이번에는 수술실로 안내되었고, 십자가의 예수님 같은 자세로, 수술대에 올라가 누웠습니다. 네네. 팔은 왜 벌리게 하죠? 그리고 발은, 발끝은 왜 이렇게 뻗치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자, 그래요. 궁금합니다. 수술대에 눕자 수술실에 있던 두 명의 남자 간호사분 중 한 분이 네. 제모해드릴게요. 라는 말씀과 함께 가위로 썽둥썽둥. 아, 저는 이 단어가 맞춤법이 틀린 건 줄 알았어요. 있는 말이더라고요. 아, 네네. 썽둥썽둥. 어감이 아, 네. 죽여줘야 아주.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제모긴 하지만은 어쨌든 가위가 썽둥썽둥 소리 내면서 그 근처를 돌아다닌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어떤 공포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 남자들 대다수가 경험을 해보긴 했는데 어릴 때. 근데 이거 면도기가 면도기가 아니라 가위로 하나 봐요. 가위. 아. 칼로 하는 것보다 낫잖아. 네. 그리고는 아, 면도기가 나오네요. 네. 면도기로 구석구석 정말 어느 곳 하나 모자람이 없이 깨끗하게 제모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모를 하면서 두 분 간호사께서 나누시는 대화를 들어보니 네. 옅은 하늘색 옷을 입으신 분이 신입 혹은 인턴쯤으로 보였습니다. 네네. 짙은 남색 옷을 입으신 분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네. 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네. 아, 그 짬이 늘 때마다 점점 더 옷을 염색을 청출어람 진하게 청어람. 그러네요. 청어람이네, 정확하게. 하늘색이었다가 남색이 되는. 네네. 자, 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 일 배우는 단계구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사실 민감하신 분은 그때부터 불쾌하게 반응하십니다. 잠시 후에 원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마취할 때 두세 번 따끔하고, 수술 중에는 배가 땡길 수 있습니다. 네네. 라는 말과 함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포경 수술 이후에, 수술대에 오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긴장됐습니다. 네.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다리며 허리 등에 잔뜩 힘이 들어가고 온몸이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는 것과 비슷한데 그 긴장도는 스케일링의 몇 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마취는 따끔했습니다. 뭐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죠. 진짜 눈으로 보듯 경험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마취 기운이 퍼지고 본격적으로 수술을 시작하는데 네. 순간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더군요. 이거 지금 네. 이걸 듣고 계시는 많은 남성 청취자분께서 네. 다리를 오므리고 계실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정, 저는 정 확신합니다. 정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이걸 이제 MMA 용어로 로우 블로우. 그렇죠. 네. 남자라면 공감할 그 고통입니다. 축구 경기 도중 강력한 슛을 날리려고 하다가 그만 공이 아닌 상대 수비수의 급소를 가격했을 때 네네. 그 수비수가 느꼈을 고통 말입니다. 저는 그만 욱 하고 짧은 신음을 내며 몸을 살짝 움직였는데 네네. 이걸 뭐 욱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죠. 네. 정말 아픈 겁니다. 그러자 남색 옷의 간호사님께서는 서둘러 제 상체 쪽으로 오시더니 팔을 가볍게 잡아주시며 긴장 풀고 입으로 호흡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한 번 고통이 찾아온 이후에는 그렇죠. 긴장이 몇 배 더 심해지더군요. 네. 지금 모든 청취자들이 다 긴장하고 계십니다. 절반. 네. 네. 절반. 언제 또 그런 고통이 올지 몰라 힘이 더욱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긴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의사 선생님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신입으로 보이는 하늘색 옷의 간호사가 수술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네. 대화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네네. 봉합을 하는 과정에서 실을 잡아당기고 가위로 자르는 일을 해야 하는데 간호사의 손이 의사의 시선을 가리거나 실을 덜 당기는 등 뭔가 의사 선생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아, 이것도 결국 청각에 의지한 사연이네요. 사실은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어허이, 그거 그렇게 잡는 거 아니야. 90도로 잡아야 되는데 비스듬하게 하니까 엉키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바로 갖다 대. 등 직접적인 욕만 안 했다 뿐이지 하늘색 옷의 간호사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꾸짖으셨습니다. 네. 그 앞에서 가위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네. 긴장을 시키며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 기어들어가는 거 아니십니까? 근데 그러한 꾸짖음을 듣고 있자니 이게 수술 때에 오른 환자를 앞에 두고 나눌 대화인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네. 환자는 가뜩이나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인데 간호사의 실수나 경험 없음을 바로 앞에서 확인시켜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나름대로 좆된 상황이 아닌가 싶었고 네네. 아 이거 사연으로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사연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수술대에 올라 아래쪽 절반을 벗고 정관 수술을 받는 도중에 말입니다. 네. 요파 씨의 사연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제가, 요파 씨를 꽤 오래 진행해왔지만, 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아, 어떻게. 전화 안승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파 씨의 사연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웃음이 터진 것입니다. 아, 스스로 생각해봐도 지금이 사연 보내 고민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사연을 어떻게 써야 뽑힐까 싶은 생각이 나고 있는 제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는데 네. 여전히 제 팔을 꼭 잡아주며 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도와주시는 간호사께서는 긴장 푸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라며 저를 다독여주셨습니다. 네. 간호사 선생님께서도 정관 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 도중에 갑자기 웃음이 터진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하시고 네네. 다만 고통스러워서 이라는 신음소리를 낸 것으로 착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랬겠죠. 네. 누가 설마 웃음이라고. 이걸 잘못 건드려서 사람이 미칠 수도 있나 이런 궁금증을 딱 떠올리시면서 그렇죠. 웃음볼을 건드렸나 뭐 이런 거죠. 아 웃음 가방을 그러네 웃음볼. 아 그 전래 동화 속에서만 내려오던 어떤 그 웃음 주머니. 웃음에 혀를 건드려가지고. 아, 국제, 아, 논문상, 의학, 그, 노벨상감이에요. 어딘가를. 네. 인간에게 웃음주머니가 있었다. 어딘가를 쿡 잘라내면 웃음이 죽어라 웃는다. 근데, 거기 있다. 아, 달리 소중한 것이 아니었다. 아, 네. 웃음보. 그쵸. 주머니 보호자를 쓰는 거죠. 아, 네. 가방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네. 오랜만에 우네요. 자, 앞에 한 번. 저 또한. 저 또한 그런 간호사 선생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 그렇죠. 웃음이 터지는 얼굴을 일부러 찡그려서 고통이 계속되는 척도 해보고 긴장을 푸는 방식대로 심호흡도 했지만 한 번 터진 웃음은 멈추지 그렇죠. 않더군요. 웃음보고를 건드렸으니까요. 이미 잘났거든요. 웃음을 참는 것이 어찌나 고통스럽던지 수술의 긴장감과 고통 따위는 잊혀졌습니다. 네. 웃음을 최고의 생활 정보다 수술 때 누워 계실 때 사연 쓰는 상상들 웃음보 생각을 하시라. 아무튼 약 10분 정도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빨리 끝났는군요. 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저의 땡땡을 보니 네. 가방 주변에 핏자국이 약간 나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수술 흔적이 보이지 않더군요. 역시 인터넷에서 찾아본 대로 네네. 상처가 남지 않는 수술이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소독하는 네네.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고 네. 소독약 등이 담겨있는 쇼핑백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와 이런 것도 꼼꼼하게 다 챙겨주는구나 싶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네. 아, 아까 이제 그 차림으로 앉아서 이렇게 대기하실 때부터 자존감 많이 사라지신 낮아지신 사람의 아랫도리를 벗겨놓으면 온순해진다 자존감이 사라진다 자존감이 약해진다 리딩 포인트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제 수술 얘기인데요. 네. 궁금해하실 사항 몇 가지를 추가해 봅니다. 네. 수술 후 통증은 어떠한가? 사연을 쓰다 보니 현재 수술 후 약 3시간쯤 지났는데요. 2시간째 대단하다. 썼어. 수술하고 집에 한, 와서 한 시간 바로 만에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일단 더치커피 머신 드리고요. 또 뭘 챙겨드려야 돼? 줄 수 있는 거 다 줘. 그러니까 그거 자 보죠. 자, 약간 소변이 마려운 정도의 거북함과 네.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행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네.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는군요. 그렇겠죠. 수술 후에 성관계는 어떠한가?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2주 후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네. 꼭 궁금하시면 2주 후에 다시 사연을 쓰겠습니다. 네. 아니 무슨 이제는 이걸로 그러니까 성관계 후기를 그러니까 이 문제로 뭘 하 그게 아니어도 좋아요. 이 문제로 뭘 하셔도 다 받을게요. 후기는. 자, 수술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무정자 검사는 약 두세 달 후에 하는 거니까 그때 다시 사연을 쓰든가 해볼게요. 아니, 이분 수술 실패 생활이 우리 방송에 너무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 이 수술 실패했다고 무정자 검사인데 정자가 검출이 되면은 아 뭐야라고 화내기 전에 아싸 킥킥킥킥 아. 그래서 간호사분이 손잡아주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수술을 마친 시간이 마침 점심시간이기에 네.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내를 불러 같이 식사를 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식사를 하자마자 뛰어들어와서 이제 그러겠네. 사연을 네. 네. 그리고는 오늘 수술한 얘기를 사연으로 다 보낼 거야 라고 했죠. 그 네. 와중에 또 허락은 받았어. 아, 진짜 아내분의 표정이 상상이 갑니다. 딱 그 인간아 라는 어떤 그런 표정 있잖아. 아 내가 저것과 점점점 아 근데 반응이 다르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좋아요. 네. 네, 사이좋은 부부예요. 그러네요. 그랬더니 네. 아르케 커피 맛있다며 네. 그거 한번 그거 한번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연을 두 번 쓰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물건이 마음에 들거든. 저는 언제나 이렇게 사연을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부부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다 아 역시 짝이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르케 더치 커피를 마음에 들어 한다니 고마워요. 네. 아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물론 콘돔은 그렇죠. 그리하여 이분이 사상 두 번째로 예 콘돔 면제자 네 오피셜리 네 면제자 콘방권 네. 소유자가 되었어요. 콘방권 좋네요. 네 그 네. 받기 힘들다는 콘방권을 청취자분들 아시겠죠? 네. 네. 이 정도는 돼야 콘돔을 그렇지. 안 받을 수 있다고요. 정관 수술 정도 해야 네, 네. 김도현 양 엄마 아빠 드리세요. 제가 이제 기억 고자가 되었습니다. 네. 아 근데 주시면 고맙게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주시면 고맙게 받도록 하겠. 안 드릴게요, 안 네. 드릴게요. 다른 모든 걸 다 드릴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명문이 탄생합니다. 이상 저의 고민 아웃이다. 아 고민 아웃 진짜. 아. 아 앞으로 이제 정관 수술이라는 단어 대신 고밍아웃으로 너 고밍아웃 했니?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학사전에 찾아봤어요. 네 혹시 잘못된 해석은 아닐까.
근데 이 고, 이 단어가요. 네네. 뜻이 워낙에 광범위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정관수술한 것이 과연 진짜 고자인 거냐에 대해서 찾아보셨단 말씀이시죠? 땡땡에 이상이 있는 자. 아, 그래요? 그래서 광의로 따지면, 컴플렉스가 있어도 고자인 거예요. 땡땡이 이상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립선염이 있는 것도 고자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저 환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남성 성인 남성의 한 30% 정도가 다 그러니까. 고자로 밝혀지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상급이 되신. 아 네. 저의 고민아웃이자 네. 요파시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의학 및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일단 고민아웃을 위해서는 결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선결제 후 자존감을 한껏 낮춘 다음에 쇼핑백을 준다. 네. 쇼핑백에 이것저것 담아주면 고마워한다. 네. 웃음보의 치명상을 입고 그렇죠. 많이 웃고 나면 그렇죠. 네. 고자가 된다. 중요한 팁들을 많이 얻었어요. 네. 전설 속의 웃음보는 거기 존재하는 것이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거기 있는데 매일 아침 샤워하면서 모르다니. 아 그러니까요. 왜 진짜죠. 샤워할 때는 다른 때보다 기분이 좋은 편인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네. 과학적인 지식을 새로 인류는 새로 얻게 되었다. 네. 왜? 이성빈 씨 덕분입니다.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